수술이 이루어진 예들이 있거든요. 그러면 저는 뭐 직접 하진 않았어도 제 주위 사람들이 뭐 축하한다거나 뭐 이런 기사가 났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수출도 많이 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.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를 할 때 과거 이제 한국 전쟁서부터 도와주는 나라였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의 위상이 점점 올라가면서 좀 상대편으로서 좀 인정을 좀 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. 지금은 조금은 경쟁 상대로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. 저는 여기 분들한테 가장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사실 저희 총괄과는 총괄과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부서다 보니까 열심히 밑에서 활동해 주시는 그 과들의 정보와 그런 생각들의 바탕이 저희 총괄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수출하면서 저희에 이제 동반돼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어느 정도 이제 현지에 이전되는 경우가 이제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.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핵심 기술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핵심 기술이고 무엇이 핵심 기술이 아니냐 요거를 구별하는 것부터가 이제 국방기술보호국에서 이제 하는 업무이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구별해내고 실제 이전할 수 있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협조를 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출이 확대되면서 국제협력 국이 이제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술 보호국에서 도와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. 올해는 유럽이든 아시아든 여러 가지 행사나 협력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. 특히 이제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K-방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약간 바뀐 것 같아요. 다른 국가들에게 보여지는 수준이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만큼 관심도 많이 생기고 또 방산 선진국으로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장기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유럽 지역 관련해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해보고 좀 더 진정한 협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K-방산 방위사업청 화이팅!